소매치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 패스트 쪽 같은 경우에는 소매치기 그리고 개인 물건들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지금 착용해주세요. 이제 패스트 쪽으로 넘어가니까 차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벨트 착용해주시고요. 이 헝가리에 이제 시내 쪽으로 가게 되면 헝가리의 유명한 것들 또 구경하시면서 선물하면 뭐가 좋냐 이렇게 항상 물어봐 주시는데 이 헝가리의 유명한 것들 아시아에서 또 왔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뭐 칼로초 자수라든지 핸드메이드로 한 칼로초 자수라든지 또 헝가리 야그 도자기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헤렌디 도자기 같은 경우에도 둘러보실 수가 있는데 워낙 칼로초 자수랑 헤렌디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요. 워낙에 수공예로 한 또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하시기에는 아까 뭐 프랑스의 귀부 와인 소테르 와인과 항상 견주어서 토카이 와인이 원조 와인 그 포도로 말려서 만든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패한 그 고당도의 포도를 없어요. 주변 국가에서도 토카이 와인 같은 경우에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되게 도도하게 나가요. 이 헝가리의 토카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국에 또 수출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가면 토카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찾아보실 수가 없어서 한국 들어가면 그 귀중함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3배에서 한 5배 정도 비싸요. 그래서 토카이 와인 같은 경우에 이제 공항 가셔가지고 공항에서도 또 사시고 가시는 분들 공항에도 있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공항에서도 많이 사시는데 지금 저희가 시내 중심지 쪽에 자리하고 있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는 찾아보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공항 같은 경우에 요즘에 신생 브랜드가 많아가지고 약간 유명한 브랜드보다는 또 이게 만들어진 와인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고 품질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22유로부터 220유로까지 토카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차이가 큽니다. 근데 지금 시내 중심지에 있는 그 저희가 이제 가셔서 보실 와인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하게 시음도 가능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음 문화가 없어가지고 시음을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공항 가서는 저희가 시음 못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시내 중심지에서는 또 기내에서도 또 사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또 들고 가시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참고하셔서 토카이 와인 같은 경우에 드셔보시고 맛이 좋으시면 또 시내 중심지에서 사가셔도 좋죠. 5번, 6번 이렇게 그 번호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토카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지 아니고 뭐 이 생산 연도 아니고 이 5번 6번 이렇게 숫자로 구별을 합니다. 원래 3, 4, 5, 6 이렇게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수지 타산에도 안 맞고 사실 귀부포도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5번 6번만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5번 6번 붙은 걸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포도 5광주리가 들어간 거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포도 6광주리가 들어간 거예요. 한 광주리가 늘어났는데 시크림 같은 경우에도 천연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또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가시는데 저희 엄마는 토카이 와인 가져가셔가지고 아빠랑 먹겠다고 가져가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해서 토카이 와인 먹었어 그랬더니 아빠랑 먹을 땐 좀 덜 맛있었는데 자기 혼자 먹을 때 더 맛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궁금한데 어쨌든 토카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꼭 가져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악마의 발톱 그리고 또 비타민C 이렇게가 헝가리의 유명한 것들입니다. 가셔서 비타민C 같은 경우 고추 비타민인데 하루에 하나를 먹으면 그 하루에 충분한 또 비타민의 함량이 충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를 먹어서 또 편리한 비타민이에요. 천연 비타민이라서 속 안 쓰리기 때문에 저도 고추 비타민 여기서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빈속에 먹어도 속이 안 쓰리다는 장점이 있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고추 비타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물에 삼켜서 먹는 알약처럼 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드셔보실 수는 없지만 프로폴리스랑 함께하고 있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신 분들은 테스터도 있어요. 악마의 발톱 같은 경우에도 발라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악마의 발톱은 관절염 근육통에 노효과가 있는 크림이죠. 또 태국에 가면 호랑이 크림 뭐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잖아요. 유럽에는 악마의 발톱 크림인데
우리나라 분들에게 워낙에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직구로도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살려고 그러면 배송비 붙고 그래서 너무 비싸요. 그래서 헝가리 오셨으니까 악마의 발톱 크림 같은 경우에 발라보시고 한 5분, 10분이면 효과가 나거든요.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이름도 어마무시한 악마의 발톱 크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발라보시고 그 운동선수 전용 크림으로도 또 많이 쓰였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 운동하셔가지고 뭐 근육통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좋고요. 50견 있으신 분들 그거 바르고 완전 나았다 잘 맞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는 또 아픈 부분이 없어가지고 잘안 썼는데 저희 오케이. 네. 저 여기서 이제 저희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서 걸어서 이동하면서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내려서 저희